할아버지 화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극소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첫 단계인 극소노는 말 그대로 극히 작게 화가 나셨을 때를 말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다. 예를 들면 으아! 아 씨댕 36줄. 아 나갔어야 되나 보다. 36줄밖에 안 남았어. 다음 사람 들어올 준비해. 야 건축 물량 없나 보다. 있네. 미안하다. 극소노일 때는 궁시렁거리시는 게 특징이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내가 뺐었어야 되는데. 극소노의 다음 단계는 소노이다. 하루에 한두 번 있는데 아까와 같은 경우이다. 세상에 무력을 실... 아이고 여러분 얘는 그냥 남캐라서 싫어하는 거임. 저기서 시정 쓴 레전드 인생이 있네. 창판 위에서 시정 쓰면은 버프 올라가는 거 몰랐다. 극소노보다 좀 더 화가 나신 상태로 이럴 땐 약간의 먹을 것 정도면 풀리신다. 세 번째 단계는 중노이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그냥 반대편 믿자. 살아봐 살아봐. 우와 가자. 아휴, 방금 내가 죽을 뻔해서 시정 썼어. 2단계부터 할아버지는 약간의 폭력을 쓰시며 좀처럼 화를 풀지 않으신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채팅 치세요. 미험 만들지 마라. 화 안 났어요. 네 번째 단계 대노. 말 그대로 크게 화나신 경우로 1년에 대여섯 번 정도밖에 볼 수 없는데 바로 며칠 전에 대노하신 일이 있었다. 여기로 와. 그 다음 여기야. 어? 오늘 리험 거념 야랄났다 진짜. 다시 가. 이 대노 단계에서 할아버지는 물건들을 집히는 대로 던지신다. 야, 님들 구슬이야 구슬.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에 구슬이 있어요. 그 구슬을 깨는 거예요 님들. 하늘에서 똥 떨어지니까 피하고. 똥은 맞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야. 보라색은 죽음의 색깔이야. 딱 봐도 이거 맞으면 뒤져요 해서 죽음의 색깔 보라색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구슬 깨러 가야 되니까 구슬 깨는 사람 스킬 좀 안 깨야겠죠? 구슬 먹는 사람도 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우리 파티는 무슨 색을 깨야 되니까 그만 날라가. 어디 갔어 창술. 자 여기서 깨고 있으니까 반대로 가고.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무력이 끝났어. 바로 패턴이 하나 나올 거니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 사람들이 다 찢어져 있는데 중간 지점이 어디야? 여기서 모여. 노원 사는 친구랑 입산 사는 친구는 어디서 만나야 돼? 잠실에서 만나야 돼. 그런 느낌이야. 여기는 잠실이야. 오케이. 자 곧 있으면은 똥이 나올 거야. 똥이. 똥을 어디에 깔아야 되겠어? 아까 깐 자리 옆에 깔아야죠. 똥은 똥싼데에 싸야죠? 그 정도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도 알고 있어요. 자 반겨. 치면 사람이 아니죠?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대노보다 훨씬 무섭다는 극대노. 괜찮아요. 그럼 빠른 사과 괜찮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너무 차분했지만 얼굴은 평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만약에 사과가 약간 0.5초 정도만 더 늦었어도 키보드를 때릴 뻔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런 본인을 인정하는 모습, 아유 화이팅이에요. 중단은 언제 하냐고요? 저기 리퍼가 평타질 멈추면요. 극대놀. 말로만 듣던 극대놀이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자, 불빛 나오고 큐브 모양 바뀌었습니다. 큐브가 저딴색이에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나오는 콩알탄 피해주세요. 이때 위노뮬 갈긴다고 콩알탄 맞으면 다른 딜러가 위노뮬가 깨지면서 딜이 떠들어와요. 줄기 피하면서 앞에 터지고 뒤에 터지니까 앞에 피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한 명은 못 피해서 날아갔네요. 이번에는 점멸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캐릭터 발바닥에 뭔가 이상한 게 생긴 사람은 빠져주세요. 딜 욕심 그만 부리고 리퍼! 아직 전멸기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가 돌고 레이저를 한번 쏠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자, 피가 좀 깎였기 때문에 큐브가 또 돌면서 변신을 하네요. 이번 큐브는 꼭지점 두 번 터지는 큐브. 꼭지점이야, 꼭지점. 꼭지점은 뾰족한 데를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계란이 나왔지만 여기서 딜을 넣어서 피를 깎아버리면 전멸기가 나오고 넘어가겠죠? 근데 패턴이 넘어가지 않는 패턴이기 때문에 날아오는 노란색을 먹으면 되는데 패턴 넘어가겠네요. 노란색 안 먹어도 됩니다. 자, 나는 무력이 개벌레다 머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빨간 장판이 흰색으로 변했을 때 안전자리이기 때문에 무력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큐브 먹고요. 스커가 먹었어요. 그리고 스커는 들어가서 개꿀을 빨 거예요. 캠을 잠깐 끄고 전자담배를 두 번 빨 겁니다. 또 뭔가 보라색이 나왔지. 보라색은 죽음의 색깔이다. 맞으면 뒤진다. 피해줘요. 이때는 딜 타이밍이 아니에요. 우리 건슬링어는 체방딸이기 때문에 약을 빨리빨리 먹어줘야 되는데 약을 이제 먹었네요. 살았네요. 뒤졌네요. 살았네요. 어떻게 살았네요. 빨간 줄 피해주시고요. 패턴을 봅니다. 반격 패턴이 안 나오면 웨이 들어가요. 3, 1, 2, 자, 3이야 3. 좌, 우, 3 터졌고 1, 좌우 터졌고 우 터졌고 2 좌 터졌고 우 터졌고 무력이 됐어요. 무력 되면 창문이 열리면서 빨아들여요. 빨리면 바보죠? 그리고 이때는 딜이 들어가니까 딜을 잠깐 넣어주면 돼요. 딜을 잠깐 넣어주고 빠집니다. 왜냐? 바닥에 줄이 생기거든. 줄을 피해 주셔야 돼요. 줄을 피해 주시고 파란색 큐브예요. 어디? 면 다 날아갔네요. 죽은 사람은 그냥 냅두고요. 이렇게 이쁘게 모여서 똥을 뺍니다. 구스택이네. 놀라운 스택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스택이 쌓이는지 나도 참 신기해. 자, 낱낱 깔렸으니까 딜 열심히 하시고요. 놀랍게도 우리는 숙련파시고 템 레벨이 평균 랩이 많이 높은 상태인데 2분 27초가 남았어요. 이것 또한 기록이 아닐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누가 본다고 했나? 나 안 봐도 될 것 같아. 농담이고요. 즐거웠습니다. 한 번 더 가자고? 안 돼, 힘들어.